네, 원각 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정말 여기 탁골공원이고요. 사적재 354호네요. 1890년대에 여기 아마 세워진 것 같고 현재 출입문 등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에 있는 탁골공원을 찾았습니다. 탁골공원은 고종 때 이곳에 있던 원각사터에 현대식 공원을 만든 것이 최초입니다. 원래 탑골공원은 파고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으나 배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공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공원으로서 사적재 3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19년 3.1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던 곳이며 이곳은 원래 고려시대에 흥복사라는 사찰이 자리한 곳이고 1464년에 세조가 이곳에 원각사로 개명하여 중창하였으며 이때에 원각사지 석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국보로 남아있고 현재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보호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손병희 선생의 동상과 원각사비와 원각사지 10층 석탑 등의 유물이 있습니다. 원각사를 짓게 된 갱이를 적어놓은 피석인데요. 굉장히 정교하네요. 위에 한 곳에 용인데 밑에는 여기 이제 거북이 받치고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옆에 돼 있는 저것도 엄청나게 정교해. 옆면입니다. 여기 옆면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돼 있어. 돌에 새겼는데 정교합니다. 탁골공원의 팔각정입니다. 이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와, 탑 중에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는 탑은 처음 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탑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화려하며 우수한 조각 작품입니다. 세조 때 만들었으며 원각사가 지어질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국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리 프레임 때문에 자세하게 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 안으로 보이는 탑의 모습이 정말 정교하고 세련되었습니다. 네, 원각사지 10층 석탑인데요. 정말 정교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탑은 처음 보는데 유리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직접 볼 수가 없어. 이 탑골공원 내인데 정말 멋지네요. 이곳은 저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입니다. 여기 팔각정자하고 저 뒤쪽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부대해가지고 여기 원각사 비석이 있어요. 원각사를 짓게 된 갱이 손병희 선생 동상도 쭉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심 공원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흔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